통일로 미래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어른도 청소년도 아닌 자라나는 새싹, 바로 유치원생들입니다. 네, 흔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만 미래 세대인 이 어린이들에게 통일의 의미나 이미지를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이하영 리포터, 유치원 교육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해 들려주고 체험 활동도 하는 일종의 놀이 수업을 참관하고 왔습니다. 네, 유치원생이면은 많아야 한 7살 정도잖아요. 통일에 대한 개념조차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네, 북녘에 있는 새 친구들을 만나면 뭐 하고 놀지, 또 어떤 걸 선물해 줄지 이런 걸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옆에서 지켜보니까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거창한 생각보다는 이렇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는 게 바로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리 꿈나무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건지 들어보실까요? 유치원의 옥상에서 때 아닌 강강술래 풍경이 펼쳐집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맞잡고 발을 힘차게 구르며 목청껏 외쳐보는데요. 강강술래! 지금 연습했다가 나중에 북쪽 친구 만났을 때 강강술래 하면 좋을까 나쁠까? 좋았지. 응.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민속놀이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7살 어린이들,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북한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북한이 어떤 곳이에요? 전 북한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좀 몰라요. 남한과 북한을 어렴풋하게나마 구분하는 어린이도 있는데요. 네. 북한이 어디예요? 북한이요? 사파이선인데 거기 위쪽에 있는 이 데가 북한이고요. 거기 38선 아래에 있는 데가 저희가 살고 있는 남한이에요. 아, 그래요? 통일이란 의미를 물어보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통일이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북한의 선을 다시 넘어갈 수 있는 날.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 무엇보다 눈높이에 맞춰 다가서는 게 중요할 텐데요. 통일이란 무엇이고 통일은 왜 해야 하는지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익힌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3명의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교실에 모여 놀이 수업을 기다리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떡입니다. 여기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통일 그림 동화책 남떡, 북떡, 쑥떡, 쑥떡도 한몫하는데요. 자, 선생님 오늘 남쪽에서 먹는 떡, 북쪽에서 먹는 떡, 그리고 쑥떡에 대해서 세 가지 떡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동화책에 빠져들기 전에 분단이 뭔지 들려줍니다. 누가 이거 똑바로 손 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비무장지대. 좋아. 그 옆에 영어가 있는데 영어를 읽을 수 있겠어? BMG. 정답. 잘했어. 동화책에선 비무장지대를 남북의 동물들이 함께 모이는 사이 큰 숲으로 묘사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쪽과 북쪽 사이에 있는 숲인데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38선이 있는데 동물들이 모여서 쑥떡 해먹는 이야기를 선생님 들려줄게요. 자연스럽게 남북이 설날에 공통적으로 해먹는 음식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북쪽에 있는 설명절과 남쪽에 있는 설명절 같이 먹는 게 뭘까? 떡국! 떡국! 정답! 남북이 함께 공유하는 떡 문화를 배우고 모형이지만 가래떡도 직접 굴려봅니다. 이어서 단호에 먹는 수리취떡도 쑥 점토를 이용해 예쁘게 모양을 내보는데요. 다 만들고 나면 다른 팀 친구들과 서로 떡을 바꾸는 시간도 갖습니다. 통일 후의 모습이 마치 이런 풍경일까요? 인사! 접시 나누세요. 이번 놀이 수업의 하이라이트. 통일이 되면 북녘 친구와 뭘 하고 싶은지 초대장을 써보는 시간인데요. 가까운 친구에게 건네줄 것처럼 정성을 가득 들여봅니다. 뭐라고 적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통일하면 우리 집에 있는 캔디 반 정도 줄게. 친구가 아끼는 건데 나눠줄 수 있어요? 제일 아끼는 건 제 포켓몬 인형이에요. 그래도 사탕도 맛있는 건데. 사탕은 2위로 아끼는 거지만 근데 반 정도 주고 싶어요. 엄청 친해지면 몰라요. 걔 생일 때 포켓몬 인형을 직접 사서 선물해줄지 고민 중이에요. 줄넘기 하자고 쓴 거예요.
같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래요? 안녕. 안녕. 저가 집번호도 알려주고 집도 알려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하고 저기 우리 엄마 아빠 허락 받아서 그 다음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쫑알쫑알 하고 누가 팽이가 없으면 그림 그리기나 하고 그 다음에 팽이가 있으면 팽이로 놀 거예요. 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네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통일이라는 작은 씨앗을 뿌린 하루였습니다. 유치원에서 통일 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또 어린이들이 통일을 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통일을 더 알기 쉽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그림 동화는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는데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소재를 가지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떡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유치원에 갈 때마다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 도리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쓴 편지를 보고 아, 아이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학기 때 통일 그림 동화책을 접하게 된 이후로 놀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점점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미래 세대가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 친구들은 그 통일이나 아니면 분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그걸 겪으신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게 멀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줘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 도화지처럼 해맑은 어린이들에게 새겨진 통일이라는 작은 씨앗.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쑥쑥 자라나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어느 새 둥근 보름달이 쌌어요. 아기 다람쥐가 소원을 빌었어요. 모두 다 같이 살게 해주세요. 헤어지는 건 싫어요. 부엉이가 말했어요. 응, 곧 통일이 될 거야. 부엉이는 똘똘하니까 그 말이 맞을 거예요.